쇼두번째시간입니다오늘유튜버희밤님과정재선셰프가함께하는이름하여만드는자와먹는자의대결입니다아니이거재밌겠다어이거도30분이에요빈섬준비했고요빈섬삼즙먹는동안파이브체를볶아서바로줄거고요빈섬저한입에다먹을것같은데그다음에이제중복이죠네하면서중간에이베리코갈비튀김으로해서중국식햄버거어맛있겠네준비하고마지막으로볶음면하겠습니다오야이거못먹을것같은데야너무많은데근데대결은희밤이만들었대요그러니까이걸희밤이유행을시켰다고했는데아먹이는자와먹는자아무래도제전문콘텐츠다보니까너무나 100% 이길자신있었습니다이번에도완성해야죠제사장은패배이런건말이안됩니다누구한테진골은절대못찾습니다야완성했으면좋겠다아우리셰프님이기지우리셰프님이긴다오여러분들큰박수와함께바로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박수주세요어이거제일재밌겠다이거30분동안먹는것도힘들어빈섬30개잘먹겠습니다와너무이뻐요이거먹어너무여유부렸는데희밥빨라빨라빨라고맙습니다오팬들과대화너무멋있네아니한번두번세번그냥넘겨해봐봐초향이지1분도안지난거야어머머어이구어이구13개먹었어벌써덩치랑의미가없나봐어빨리해야돼생으로먹여그냥 일부러맛없게만들어생야채같은거먹여이기려면그방법도쓸것같은데원래중식은이걸로하잖아요불로먹으로여유있다말까지시켜지금기구가이래서저좀자신있어요자신있어요스피드가안날것같습니다아요리만드는스피드가일부러속도맞추려고네하고있어요오도발까지늦게나와서천천히먹겠다근데희밥도중간에끊기는걸싫어하더라고맞아맞아그래서속도조절을좀하는거예요내가불러오니까네전분물어려웠어전분물전분물발을바로들을게아제발뛰어뛰어뛰어내도그아뛰어이거는지면진짜태국식때문도있다이건어딤섬이지금30개였거든요7개남았어요네진짜7개남았어요잠시만요언제이렇게빨리먹었어요태국아태국아마이크달려있는데요너무초조해가지고저도모르고요아근데진짜아니미리왜체크를다안해놨지전분만하면끝나는데태국아빨리빨리아니재료좀근처에갖다놓으면안되나여기다보고계셔가지고좀완벽하게하고싶었어요야근데지금딤섬30개어30개벌써먹네야근데지금딤섬30개어30개벌써먹네좋아요막빨리밥주세요밥주세요딤섬100개를먹였어야돼제가좀뜨거운거약해가지고와이거김이김이너무퍼플러입니다8번째거의마그마네마그마
와 역시 와 맛있게 하나 여유 부리지 마 빨리 해. 제가 먹어본 페리모체 중에 제일 약간 담백하면서도 그 이 해산물들의 향과 야채의 이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여유가 있네요. 야 말을 오래 한다. 이거 완전 봐주고 있는 거야. 이길려는 생각이 없어. 즐기는 자. 어우 뜨거. 저 다 먹어가나요? 아니야 아직 뜨거워서 좀 이거는 많이 뜨거워요. 아 일부러 더 뜨겁다. 아실 거야. 사실 불에 있는 거 이렇게 바로 좋아한다. 작전 성공. 이게 이베리코 갈비살로 네 돼지고기죠. 네네. 네. 야, 돼지고기 주려고. 더 뜨거운 걸 바로 주려고. 찍게. 찍게. 찍게 여기 있어. 나 잡고 와. 네. 이베리코 돼지고기죠. 네네. 자. 그렇지. 안 잡혀. 채반을 갖고 해야 되는데. 채를 갖고 왔어요. 채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채반을. 네. 채를 잡아야지. 채가 약간 없어. 없으면 사와야지. 아니 저건 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아니 요리사 다 미리 알았을 텐데. 과정을 알았는데. 요리사 네. 아닌 것 같아. 요리사 아닌 것 같아.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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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맞습니다. 어? 이거 한 번. 아, 따로 있어. 장비 쓰네, 장비 써. 와, 맛있겠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 근데 이건 정진원 셰프가 약간 좀 치사하게 매우 뜨거운 상태로 조금. 반칙에 반칙. 요리를 볶아가 좀 식혀서 줄 순 없잖아요. 식혀줘야죠. 후후 불어줘야죠. 빨리, 이걸 같이 먹는 소스. 소스, 네, 소스. 네, 소스. 소스. 그거 그만하고 소스. 여기 마라클린 소스. 이거 갖다 놨거든요. 네. 요즘 마라가 너무 트렌드다 보니까 이베리코 갈비살하고 이제 마라 소스랑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시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맛있겠네. 이베리코 갈비살에 땅콩 버터에다 버무려가지고 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의 약간 시큼한 맛하고 매운 맛을 좀 어울리게끔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개발하신 요리예요, 아니? 네, 개발한 거. 와, 괜찮다. 아, 맞다. 오, 잠깐 지금.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 그래도 아주 10분 가요, 10분. 이것도 거의 해물은 다 먹었고요. 이건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거의 햄버거 하나 느낌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어우 어우. 와. 어우. 크다 이. 맛있겠다 이거. 소스가 고소하면서 아까 마라 땅콩 소스라고 하셨나? 와 이 소스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마장을 이용한 베이스 같은데. 두입으로 콩콩 먹었네 콩보. 아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 재밌다. 다 먹었어. 와. 와. 다 먹었어요 하나. 마지막 하나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당황했다. 어떻게? 야, 근데 정준호 셰프 당황하는 거 처음 보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어떻게.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지방이 아니고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데라서. 약간 중심이 한번 느낄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약간 매콤한 거 좀 넣었습니다. 아니, 저 매운 거 못 드시는 거 알거든요? 에이, 진짜! 계속 담백한 것만 먹어서 중간에 약간 중식이 느끼한 거를. 근데 힙합이 매운 걸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너무 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펄펄 끓는 거. 그렇지, 노사님. 아니,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맵게 하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매운 음식에 약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빨리 못 먹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약한데 언니가 그런 방법을 쓸 줄까지 몰랐는데 조금 야비하네요. 아, 야비하죠. 저는 꼭 이기고 싶었나 봐요. 아, 승부도 이겨야지 왜. 페어플레이 좀 합시다. 어우, 뜨거워. 매운 거 엄청 많은데. 와, 고추 엄청 많이 넣었어. 아니, 이거는... 어머, 하나 더 넣었어. 베트남 고추 넣은 거 아니야? 네, 베트남 고추 넣었어. 그지? 베트남 고추 넣었어? 베트남 고추가 한번 잘못 씹으면 죽어. 혀가 떨어져 나가. 아, 근데 4천년이라서 몇개 해야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아니, 근데 매력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매운 걸... 힙합한테 매력이 아니잖아요. 요리의 특징을 살린 거예요. 요리가 우리 말 안 들어요? 요리가 중요해. 요리가 중요하네. 힙합한테 매력이 아니라 요리 맛있게 해야 돼. 싶은데, 그죠? 야, 먹보고 얘기하는 거. 어? 항이. 와, 표정 봐. 매운 거 좋아하는 나도 힘든데, 저거. 아. 다음이 볶음면이죠? 네. 어묵면인가요? 네, 이거 어묵면에다가 네. 노드를 넣어서 색깔을 입혔어요. 아. 이제 색깔도 이쁘게 나고, 면도 맛있게 하고. 저는 매운 거 아니야? 이게 좀 매콤한 게 안 매운 거 같은데? 안 매운 거야. 전혀 안 맵죠. 약간 잡채 같다. 짜잔. 어이구. 진짜 매워. 요리 저는 다 했어요. 어디 부족하면 더 해줄 수 있어요. 와, 맛있겠다. 옆에서. 와, 저 김 나는 거 봐. 오, 저 진짜 뜨겁겠다. 심지어 매운 거 먹었잖아. 진짜 뜨겁다. 어떻게 먹는 동안 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뭐라도 하나 더 할까요? 아니, 갑자기 이건 왜 했어? 아니 갑자기 이건 왜 했어? 뭐 하신 거야? 아 이제 서커스까지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이건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정춘 서커스라고 앉아서 갑자기. 아니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관객들도 있고 하니까 사부님이 보통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선 뺏기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로 시선이 와야 되는 그래도 멍하게 서 있을 수 없어. 진짜 시선 뺏으려면 피 한번 흘려줘야 돼. 아, 잠깐 못 해봤어요. 네 거기서 들어와. 안 돼 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여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오, 오 조심 조심. 네. 오늘 시선 끌기엔 성공했네. 이 힙합 힘들어. 못 먹는 매운 거에.
와, 이거 너무 뜨거워. 김이 안 줄어듭니다, 이거. 어, 그러면은 어떻게 포기해요? 그럼 포기해야지. 아, 포기해야지는 어머머. 그러면 포기해야지. 어제 지금 왜,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 얼마 없다. 아, 끝났다.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뭐. 아, 근데 힙합도 이거 지고 싶지 않을 거야. 열받았다, 지금. 아, 잘 먹는다, 뭐. 음식이 남느냐, 힙합이 남느냐. 네, 진짜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빠르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어?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아, 근데 1분에 저 뜨거운 걸 먹기가 아, 애매해서. 먹어. 미로 좋잖아, 미로 좋잖아. 저 매운 걸 못 먹잖아, 매운 걸. 아직도 거. 김이 나. 어.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많이 남았네. 야.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 만드는 자가 이겼네요. 축하드립니다,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긴 거야? 와, 완전 이겼네. 이런 걸 네 글자로 어찌 춘향이라고. 아니, 도사님 뭐야? 완전 이겼다고요? 완전 이겼어. 너무 비겁한 승리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 승리 맞습니까? 그렇죠, 100%. 잘했네, 힘들었어요. 힘들어, 힘들었어. 힘들었습니다. 승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네. 좋네요. 어떠셨어요? 어, 아무래도 아까 전 패배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제가 좀 약한 맵고 뜨거운 것들 위주로 준비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분명 볶음 요리 말고도 조금 냉채라던가 이런 요리들이 충분히 많았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힙합이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매운 거 못 먹는지 몰랐어요. 아, 그죠. 빨리 못 먹어요. 뜨거운 음식은 매운 음식인데. 대단하시다, 진짜. 준비하는 거 준비했어? 매운 거. 화청고추랑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캡사이신까지? 매운 거. 뜨거운 거 잘 못 먹는 거. 뜨거운 거요? 어. 이따가 연락 잘 써야 돼, 우리. 근데 그런 룰이 없었잖아요. 있었군요. 근데 그런 룰이 없었어요. 예? 예? 뭐 룰이 그런 룰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도 안 했죠. 그렇죠. 우리가 됐네요. 야, 한 팀이야 이제 보스는.